오늘은 4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당장 4월부터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 마음과 둘째 아들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평생 일만 해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요. 이런 복지제도 중에는 바로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4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초연금 수급에 조건이 있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이 조건 중에는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런 재산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마 엄빠에서 도대체 내가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당장 4월부터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만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걱정마 엄빠 지금 시작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 조건에는 금융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데요. 이 중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즉 통장 잔고에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를 설명드려볼게요.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개념부터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이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가 갈립니다. 소득인정액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벌고 있는 소득과 함께 재산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합계 금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지급해준다는 것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02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2024년엔 월 213만원으로 11만원, 5.2%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에서 340만 8천원으로 17만 6천원, 5.2% 인상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채까지 모두 포함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금액은 단독가구 33만 4천원, 부부가구는 53만 4,400원입니다. 매달 30에서 5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되는 일 없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우리의 재산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은행 통장의 정기예금은 과연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금융재산만 놓고 본다면 2024년 현재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약 2억 8천만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고 부부가구일 경우는 약 4억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소득 역전 방지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100% 다 받으려면 기준은 좀 더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금융재산에 대한 기준이 이 정도라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2억 8천, 4억인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1억 원을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하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융재산 1억 원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을 공제한 8천만 원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여 32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월 평균 소득인정액으로 바꾸기 위해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26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럼 이번엔 이자소득도 계산해 볼게요. 이자소득은 세금 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는 월 4만 원입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한 연 5% 이자소득은 월 37만 6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얻은 금융재산 소득인정액과 이자소득인정액을 더해주시면 1억 원짜리 정기예금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을 더해주면 1억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64만 2천 원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2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139만 3천 원, 3억 원은 214만 3천 원, 4억 원은 289만 2천 원, 5억 원은 364만 3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 연금 기준액은 213만 원이므로 약 2억 8천만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고 부부가구의 연금 기준액은 340만 8천 원이므로 약 4억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기예금만으로 한정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금융재산의 주식이나 배당금 등이 포함된다면 감액되어 지급되거나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책정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4월 25일에 최신화됩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이자 소득을 받은 날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이듬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작년에 이자 소득을 받으셨다면 한달 뒤인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 이자 소득 때문에 탈락하지 않으시도록 꼭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금융재산의 조사는 입출금 통장의 예금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최근 3개월의 평균 잔액과 정기예금, 적금 등에 납입한 액수, 주식 최종가액, 보험금, 해지, 환급금 기준 같은 것들이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사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은 개인이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검색 후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액은 매년 완화가 됩니다.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은 올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다시 획득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4월에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맞추어 통장 잔액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 잘 숙지하셔서 기초연금 탈락하시는 일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 계속 전해드릴 수 있게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